진한 이야기. 차 파일이 이쁜 누나한테 오렴. 캐서리. 저 시봉방 새끼가? 내가 볼 땐 저 녀석 이미 주인이 있는 것 같은데. 그래,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. 그래, 포기하는 순간 말로 가서 주인 녀석에 담궈버리자. 와, 그게 그렇게 되니 너는? 진짜 이쯤되니 경이롭다 주인이야. 파일이 주인은 여미새? 저거봐, 포켓몬 센터야. 좋았어, 약탈이다 얘들아. 다들 연장 꺼내. 아쉽게도 지우야, 이 세상엔 법이라는 게 존재한단다. 근데 이슬아, 사실 네 손에 무지개 다리 걷는 포켓몬만 해도 도가 많아 눈뚝딱. 카메라 감독님, 잠깐 이쪽 찍지 말아봐봐요. 아, 잘못했어, 이슬아 살려줘. 아, 저 잠깐만. 아! 하유, 줄 준내게도 기네. 아야, 얘들아 먹자. 응? 내가 괜찮냐? 어쩐지 손맛이 좀 좋더라니. 그거 맞고 턱 들어갔니? 어, 웅아, 혹시 반대쪽 턱을 더 세게 갈기면 다시 맞춰지지 않을까? 내가 도와줄게. 어, 아니야 주야, 나 다 나았어. 그래, 까비. 야, 이게 어? 다 뭐야? 어, 이 누나 인스타 좆대는. 아, 근데 뭐 저렇게 시끄러워. 저쪽은 거기 몬스터볼에 번호 적힌 거 보이지? 그게 다 이번 워터밤에서 따온 쿨뷰티 누나들 번호 아니냐? 어, 능력자. 대가리도 꼭 왕눈애처럼 생겨가지고 대단한데. 어떻게 한 거야? 아니, 이 새끼 칭찬이야, 욕이야. 치, 아무튼 누나들이 또 귀여운 거에 껌뻑 죽잖냐. 그니까 파일이 하나 데리고 다니면서 누나들한테 마음껏 만지게 해줬지. 번호고 인스타고 아주 그냥 술술 불던데. 미친놈, 여자 번호 하나 따자고 워터밤에 파일을 데려간 거야. 걔 꼬리에 불 꺼지면 죽잖아. 거기까지는 내 알 바 아니고. 진짜 미친 새끼. 저 녀석들 인성이 거의 뭐 주급인데. 아이, 뭘, 아직 많이 부족하지. 그거 칭찬 아니야 지우야. 헤이, 어? 도저히 못 참겠어. 어, 웅이 뭐야. 저 녀석 생각보다 포켓몬을 아끼는 모양인데 다시 봤어. 너 이 자식. 아이, 넌 뭐야. 나도 소개시켜줄 쿨뷰티 누나들. 보내래 포켓몬은 말까요? 뭐야, 이거 사진 찍는 거야? 어, 맞아 거기 서면 돼. 이거 멋있게 나오는 거 맞지? 아, 지금 딱이다 웅아, 완전 멋있어. 고마워. 아, 이거 나 놓고 말해. 그리고 너같이 못생긴 애랑 다니면 이쁜 누나들이 같이 놀아주겠냐? 뭐라고? 너희들 당장 사과하지 못해. 맞아, 사과해. 아무리 웅이가 까먹고 냉장고에 안 넣어 말라비터진 가지볶음처럼 생겼어도 사람 생긴 걸로 놀리는 거 아니야? 아, 그니까 얘들아, 지금 내 편 들어주고 있는 거 맞지? 다들 멈춰. 어? 신성한 포켓몬 센터에서 배틀은 큰물이야. 이곳은 배틀 금지구역이라고. 쟤, 저 녀석들이 먼저 시비 걸었다고요. 이쁘다. 게다가 날 위해서 나서주시다니. 혹시 이분 나한테 관심 있는 건가? 정신 차려 웅아, 언제쯤 현실을 받아들일 거야? 아니야, 이번엔 느낌이 왔어. 당장이 가지고픈 남자 없인 살 수 없어버려. 저거만 나한테 관심 있는 게 분명해. 당장이 가지볶음 남김없이 사서 없애버려. 꿈 깨 모쏠 새끼야. 리얼 포켓몬스터 다음 이야기. 파이디를 살려줘요. 한바탕 소동이 있은 후 파이디는 파이디를 구하러 가는데 파이디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인다. 게다가 투고땅까지 나타나 호시탐탐 그들을 노리는데 과연 모두들 무사할 수 있을 것인가? 그럼 다음에 보자고요, 우리 사방님들.